안녕하십니까. 에러 잉글리시 화살 영어. 화살이 주인공에서부터 시위를 떠나면 앞으로만 쭉쭉 날아가듯이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순서대로, 가까운 순서대로,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만 나열하면 된다는 그 단순한 원리 하나로 여러분을 영어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자료를 통해서,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주인공이 등장하셨네요. A woman,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동작이 되겠죠. O, takes, 잡다. 잡다란 말이 때로는 다양하겠습니다. 마시다, 먹다, 다 되겠죠. 여기서는 마셨습니다. 요즘 뭐 fine dust, 미세먼지가 난리 아닙니까?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뭡니까? takes, 마셨어요. 뭔가 봤더니 그 대상이 oxygen. 그러면 그 oxygen은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? from, 나온 출처가 바로 뭔가 봤더니 a can, 산소캔이에요. 예전에 물이 나왔을 때, 생수를 판다고 했을 때 진짜 거짓말처럼 생각했어요. 야, 누가 물을 사 먹냐.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제 세상이 달라졌네요. 이제 산소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을 예전에 어떤 캔, 어떤 통으로부터 산소를 마셔요가 아니고 영어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순서대로,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만 나열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from이란 말, 예전에 우리는 영어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통으로부터 산소를 마신다 라고 이해했어요. 여러분 해석 번역을 위한 영어가 아니고 말하고 듣는 영어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그랬을 때 먼저 주인공 등장하시면 됩니다. A woman. A woman이란 존재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마셨겠죠. takes. 마셨어요. 그랬더니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쭉 빨아 들어오는 그 다음 대상이 oxygen. 그랬을 때 이 oxygen이 이 마시다는 동작은 밉니까? 당깁니까? 당연히 빨아 당기잖아요. 여러분 영어는 기억하십시오. 동작이 결정되면, 동사가 결정되면 그 뒤에 나와오는 따라오는 전치사는 힘의 방향과 힘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. 여러분 밀면 나가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밀었어요. push. 밀면 어떤 대상이 앞으로 가니까 to. 발음도 보세요. 앞으로 쭉 간다고 to. 잡아당기면 뭡니까? pull. 잡아당기면 그 대상이 끌려오니까 쭉 나온다고 발음해보세요. from, r 사운드를 r라고 발음하시면 혀가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느낌이죠? from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뭔가 하면 한 아주머니가 흡입했어요. 그죠? 빨아들였어요. 마셨어요. 그게 뭔가 oxygen. 그랬을 때 이 산소가 쭉 나옵니다. from 쭉 나옵니다. from 쭉 나왔을 때 출발지가 a can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영어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지 마시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시겠습니다. 자, 앞에 쭉 본인이 만든다 생각하고 갑니다. A woman takes oxygen from a can. 되셨습니까? 이게 바로 영어의 모습입니다. 그럼 이번에는 어떤 통에서, a cup에서 여러분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? A woman 마십니다. 여러분 takes 하지 말고 drink로 바꿔볼까요? A woman drinks. A woman이 마십니다. drinks. 그랬더니 입에 빨려 들어오는 게 뭔가 커피. 그랬을 때 뭔가 커피가 쭉 나오는 그 출발지가 a cup이라고 하시면 되겠죠. A woman drinks coffee from a cup.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더 만드신다면 그 뒤에 카페에서,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커피를 드셨으면 커피숍에서 컵으로부터 커피를 마신다가 아니고 여러분 저 손 따라갑니다. A woman drinks coffee from a cup in 둘러싼 그 장소가 a coffee shop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이 쫙 만들어집니다. A woman drinks coffee from a cup in the coffee shop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순서대로,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된다는 그 원칙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는 영어를 만들어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짧은 말이 될 때 말을 붙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영어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.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관계사 접속사까지 확장해가면서 영어의 문법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말을 늘리는 도구였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쉽게 사용해서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Aero English, 국어 같은 영어 최재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